자, 지난 시간에 별다견이 있다 하기로 하고요. 지난 시간에 도입부 한 번만 했었죠. 요거 했었습니다. 기억나시죠? 해보겠습니다. 준비 천천히. 이거 빨라질 필요가 없어요. 왜냐하면 동사풀이 다음에 이제 뭐 별다거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휘머리를 처음부터 예열을 하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빨라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가. 거의 이 정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. 네 번만. 하나 둘 셋 넷. 정도로 합니다. 자, 근데 여기서는 소리 값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. 덩 직선이잖아요. 덩덩 구궁 딱쿵 거의 막 그 이게 땡기거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치셔야지 안 됩니다. 네, 바뀝니다. 휘머리가 이상해집니다.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직하게 거의 스타카토 비슷하게 이렇게 딱딱딱 네, 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덩덩 구궁 딱쿵 하나 둘 셋 넷 자, 선생님 넘겨치시는 게 어려우면요 안 넘겨치셔도 돼요. 그냥 여기서 넘기시는 걸 다 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. 강량만 넣을 때 넣으시고 하시면 돼요. 그렇죠?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입부 1번 하나 둘 셋 넷 자, 그러면 오늘은 이제 도입부 2번을 해보겠습니다. 2번 지금 2번은 더궁덩 쿵입니다. 제가 원래 이쪽보다 조금 쉬운데 제가 조금 어려운 걸 택했습니다. 더궁덩 그러니까 더궁덩 쿵이죠. 그러니까 더궁덩 쿵을 더궁덩 쿵으로 앞에 있을 때 더궁덩을 빨리 치십니다. 이런 패턴의 장단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셔 좀 여기서 익숙해 놓으시면 좀 잘한다 싶으면 제가 좀 더 쉬운 거니까 그러니까 쉬운 데서 어려운 데로 안 넘어가고 어려운 거를 잘 쉬면 그냥 더 빠른 걸 더 쉬운 걸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일단 더궁덩쿵인데 더궁덩쿵덩쿵인데 자꾸 이응이 다 네 개가 충돌이 되니까 더구덩쿵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더구덩쿵 이런 식으로 덩쿵덩쿵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이걸 두 번 치시면 돼요. 아 시작 그렇죠.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시작 두 번 해볼게요. 더궁덩쿵과 더궁덩쿵 사이에 공간이 있죠. 더궁더궁더궁더궁 이어서 가지 않고 이겁니다. 해보겠습니다. 이어서 시작 그렇죠. 다시 시작 그렇죠. 치고 난 쿵 다음에 드셔야 거기에 공간 그러니까 휴지 부분 쉬는 부분을 마찬 저기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덩궁덩쿵을 들어가기 위한 예비 동작이 같이 들어갑니다. 다시요. 더궁덩쿵 더구덩 시작 한번 더 시작 어깨에 힘을 더 빨리 빼셔야 돼요. 어깨 빼시고 여기에만 힘을 주셔야 됩니다. 다시 시작 편안하게 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
시작. 치셨는데 네, 말씀을 드리지만 쿵은 이렇게 튕겨야 돼요. 가죽의 그 반발력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드셔야지 얘가 막 그 가죽을 짓이기듯이 누르시면 소리가 많이 죽습니다. 그러니까 네, 통통 튕겨야 돼요. 다시 시작. 해보겠습니다. 한 번만 하고 별다거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더구덩쿵 넘겨치는 것만 좋게 시작. 치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요. 자.